휙 하고 무언가 날아가는데 보셨나요? 천천히 보니 새 한 마리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 그만 건물 유리창에 부딪히죠. 충격에 맥없이 바닥에 떨어집니다. 이때 길을 지나가던 시민이 깜짝 놀라 새에게 다가가는데요. 조심조심 땅에서 들어올린 건 바로 천연기념물 소쩍새였습니다. 그냥 지나칠 수 없죠. 바로 경찰 파출소를 찾아가고요. 조류재활센터에 인계됐는데요. 현재 상태가 호전돼 곧 자연 방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누리꾼들은 눈썰미 좋은 한 명이 소중한 생명 하나를 살렸다고 칭찬했습니다.